헝그리의 TV. 탈출 어드벤처라는 독특한 장르에서 당당히 인정받은 게임이죠. 게임데이의 방탈출 시리즈 3탄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3탄에서는 전작보다 높은 퀄리티를 제공하기 위해 수준 높은 그래픽과 짜임새 있는 스테이지를 구성해 게임의 완성도를 한 단계 높였다고 합니다. 특히 기존 시리즈와 큰 차별화된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체력 시스템을 도입해 행동에 대한 페널티가 없어 게임의 재미와 몰입감이 반감되던 부분을 보완하였고요. 또한 기존 시리즈가 하나의 방에서 모든 트릭과 퍼즐을 풀었던 것과 달리 3탄에서는 여러 방을 이동하면서 아이템 획득과 트릭을 풀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탈출 과정 자체가 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위험 요소를 터치했을 때는 데미지를 받게 되고 이 때문에 좀 신중하고 집중력 있는 플레이를 요감으로써 유저분들이 더 커진 탈출의 묘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크릿 아이템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데요. 예상치 못한 곳에 숨겨진 이 아이템을 찾는 과정에서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시크릿 아이템이 히든 스테이지를 열 수 있는 키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7월 28일에 애플 앱스토어로 글로벌 출시를 했고요. 8월 중순이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재밌게 만들어진 새로운 스테이지들이 업데이트를 준비 중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게임에 관한 보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헝그리의 TV